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2라운드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함께 하셨습니다. 참 경기 재미있기도 했고 좀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그런 경기였는데요. 승자 그 어려움을 이겨낸 김영국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부모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경기 승리하셨긴 했지만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오늘 경기 어땠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. 사실 우리 준환이 찬호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승호이 또 발목이 좀 괜찮다가 오는 지 얼마 안 됐고요. 김준환 선수는 지금 수술해서 지금 병원했고 그래서 팀 자체가 조금 높이에서 좀 깔려서 있었고 그런데 애들이 위기 상황에서 저기 지네들끼리 고지들끼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줘서 일단은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신 경희대 이기는 경기 다 이렇게 이기는데요?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선수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선수들한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뭐 모든 게임이 쉽게 이긴 경기가 없거든요. 근데 그 모든 경기를 쉽지 않은 경기를 다 이겨줘서 감사하고요. 또 선수들이 높이 차 있어서 리바운드에서 지지 않고 저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런 선수들 참 이쁩니다. 자, 그렇지만 오늘 턴오버도 좀 많았고 네. 그리고 또 펄스로블레 4명이나 주전 선수가 걸렸는데 그걸 또 이겨내셨어요. 네.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선수들에게 좀 당부하셨던 게 있는지 대비를 하셨는지. 파울 트러블이 걸려서 작전 타임이 이루어졌을 때 파울에 우리 뛸 선수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. 준비를 최선을 다해라.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문을 했었고요. 애들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비한 게 애들이 얘기한 게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. 네. 오히려 이 파울 트러블이 4명이 되면서 더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. 자, 어려운 경기 승리하셨습니다. 이제 앞으로 또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헤쳐가는 그런 경기들 모습을 기대도 되겠죠. 팬들에게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경기 오면 좀 재밌습니다. 많이 와서 좀 응원해 주시고요. 우리 선수들 승리할 때까지 또 끝까지 갈 테니까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승재앙 경희대학교의 김영국 감독 만나봤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.